디셈버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 디셈버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생각보다 이렇게 먼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손을 조금 더내 몸에서 멀리 이렇게 뻗어주면 자연스럽게 요 검은 손이 여기에 맞겠죠. 손이 이렇게 있는데 가까운데 그럼 얘가 낫죠. 근데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뻗어주면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라인을 지키면서 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동이 없는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플레인 앵글이라고 골핑머신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빨간 선, 이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겨드랑이 선상에 이렇게 플레인 앵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거죠. 위로 뒤로 빠지고 상체를 숙인 각도를 유지하고 위로 뒤로 빠지면 이 라인을 따라서 위로 뒤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밑으로 오고 바깥으로 내려가야지 이 라인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플레인 앵글을 맞추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플레인 앵글은 경사면에서 어드레스 경사면에 이에 분류가 된대요. 근데 이제 클럽이 짧을수록 클럽이 갖고 있는 자체 라인 앵글이 조금 더 업라이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하고 웨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는 플랫하고 조금 더 웨지로 갈수록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리고 클럽은 바닥에 완벽히 닿도록 설계되어 않았으며 클럽 샤프트는 한 가지 플레인 앵글 기준점으로 정렬을 할수 있대요.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낮은 플레인이 뭐냐면 핸즈 온리. 이건 샤프트가 갖고 있는 요 플레인 앵글 자체적인 거. 그다음에 엘보 플레인. 그다음에 턴드 숄더, 이건 회전된 어깨가 도달했을 때, 그리고 키어 숄더라고 있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요두 개예요. 엘보하고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 요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V1 같은 거 스윙할 때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여기 샤프트 라인에 하나 긋고, 그다음에 어깨 라인에 이렇게 하나 긋고, 요 사이에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플레인 앵글을 또 맞추는 건 뭐냐? 오른팔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선택한 플레인 앵글에 배치하면은 우리가 엘보로도 맞출 수 있고,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도 맞출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클럽 샤프트는 어드레스 경사면에서 움직이며 다른 플레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클럽 샤프트가 갖고 있는 이 플레인 앵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몸 구조상 백스윙이 가기가 가능할까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자,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검은 선이잖아요. 요 라인을, 요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고 백스윙 탑으로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면 여기 엘보 플레인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백스윙으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잖아요. 이 플레인 앵글로 내가 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상당히 너무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이동이 없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면 우리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골프 스윙이 가능하겠죠.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동 없이 하려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플레인 앵글이라고 골핑머신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빨간 선, 이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겨드랑이 선상에 이렇게 플레인 앵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거죠. 위로 뒤로 빠지고 상체를 숙인 각도를 유지하고 위로 뒤로 빠지면 이 라인을 따라서 위로 뒤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밑으로 오고 바깥으로 내려가야지 이 라인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플레인 앵글을 맞추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태로는 백스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 없이 하려면 방법을 고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변화를 주면 이동 없이 우리가 한번 높아지는 이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조금 더내 몸에서 멀리 이렇게 뻗어주면 자연스럽게 요 검은 선이 여기에 맞겠죠. 손이 이렇게 있는데 가까운데 그럼 얘가 낫죠. 근데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뻗어주면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라인을 지키면서 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동이 없는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디셈버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디셈버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생각보다 이렇게 먼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잘못됐어요. 요게 엘보 플레인이 아니고 요게 뭐냐면 핸즈 온리. 어깨는 이 위치까지 도달할 수 없대요.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안에만 샤프트 플레인 앵글이 유지가 되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클럽 샤프트가 엘보 및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 사이에 정렬되어야 하면 가장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플레인 앵글을 정렬해야 하는 이유는 임팩트에서 클럽 헤드의 토우나 힐이 너무 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이었을 때 구질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거랑 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발끝 오르막일 때는 임팩트 순간에 이 넥 부분, 힐 부분이 먼저 닿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이게 닫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훅이 발생을 하는 거고 발끝 내리막이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넥 부분이 이렇게 너무 들려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플레인 앵글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저 핸즈 온리 플레인으로 스윙을 한다고 치면 이 플레인 앵글이 너무 이렇게 플랫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토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왼쪽으로 향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업라이트해지면 오른쪽으로 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버나 턴스 숄더 플레인 앵글 사이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들리거나 너무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